칠암이라는 지명 자체가 7개의 검은 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검다라는 것은 왜 검으냐면 그게 전부 다 미역이 뒤덮고 있었는데 물이 빠지면 미역이 마르면서 이게 검은색으로 보였던 거고 그래서 칠암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고 그래서 이 칠암 일대에는 기장의 어떤 식문화의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된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 붕장어라는 게 부산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용어가 안악어예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보면 뱀처럼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뱀처럼 생겼기 때문에 먹지 않는 음식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물에 걸리거나 하면 뭐 어떻게 좀 형편이 어려우면 먹을 수는 있었지만 굳이 그거를 기호하는 식품이 아니었는데 일본에서는 장어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붕장어였어요. 대병 같은 경우에는 1895년에 히로시마현에서 통어라는 걸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일본 식민지가 아니니까 정주하면서 어업을 할 수는 없어요. 대신에 일본에서 건너와서 동안 어기 동안에만 이제 고기를 잡아가는데 그때 처음 온 것이 붕장어 준항이라는 거예요. 그 인근에 있는 항리 마을에서 붕장어가 많이 생산되거든요. 물어보면 1930년대부터 붕장어 잡이를 시작했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붕장어 잡이라는 건 일제 식민지의 일본인들이 기호 식품을 하면서 이 준악으로 잡기 시작했다고 봐야 됩니다. 붕장어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경고류에 속하고 그 뱀자모 목에 속하는 장어 종류입니다. 그런데 이 붕장어는 이제 옛날에는 안악어라고 해가지고 해쪽에 오면 안악어회라고 많이 먹었는데 그 일본 말이고 순수한 우리 말이 붕장어입니다. 사실 장어라 그러면 이제 부산 쪽에서는 보통 그 붕장어가 장어죠. 원래 붕장어가 이제 대세죠. 많이 잡히고 하니까. 부산에서만큼은 장어 그러면 무조건 붕장어죠. 거의 이제 다져가지고 뽀송뽀송하게 물기 쫙 짜낸 그런 붕장어 회를 드실 수 있는데 횟감으로도 좋고 구이로도 좋고 그냥 단백질 공급원이었죠. 그 붕장어 회를 갖다가 그 최초로 먹은 데가 아마 그 기장군의 칠암 마을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먼저 그 상업화 해가지고 먹은 데가 영민회집이라고 있습니다. 1967년도에 개업을 했는데 이제 그 후에 이름을 꼬먹동네라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지금까지 있는데 이 칠암 마을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가지고 제일 처음 장어집을 연게 여기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장님은 그러시기에는 너무 젊어 보이시고 네, 제가 82년생 올해 42살인데 네.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네.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67년도에 오픈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67년? 그때는 붕장어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네. 그냥 회를 취급을 하다가 같이 붕장어를 하게 됐는데 이제 붕장어가 언제부터 이렇게 칠암 마을이 그게 됐냐면 그래. 붕장어가 이 동네 육질이 좋고 고기가 좋다 보니까 이게 인기가 있더라고요. 붕장어는 회로 먹을 때 한 가지 치명적인 단점이 붕장어의 혈액에는 사람에게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혹은 배앓이를 일으킬 수 있는 균이 있었어요. 이거는 우리가 피를 아무리 잘 뽑는다 치더라도 일정 부분은 남아있기 때문에 붕장어를 먹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배탈 설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가급적이면 안 먹는 회로는 안 먹는 횟감으로 여겨졌던 거죠. 그랬는데 이게 이제 부산에서 개발된 방식인데 뭐냐면 혹시라도 모를 이 혈액을 어떻게 가장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쭉 그 탈수기로 짜듯이 이렇게 네네 맞습니다. 요건 언제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까, 사장님? 이게 붕장어가 네. 기름이 좀 많아요. 예. 사람들이 이제 기름이 많다 보니까 식감이 좀 질다, 물컹질컹하다, 이게 기름을 좀 빼달라, 네. 물기를 좀 닦아달라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그 방법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어가지고 최대한 잘게 다져가지고 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먹어보면 실제로 이렇게 다 짜내버렸는데도 네. 먹어보면 기름져요.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치 우유를 먹는 듯한 그런 이게 진한 풍미가 느껴지는데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다른 생선은 이러면 이거 못 먹지 않습니까? 네네 다른 생선은 이렇게
이렇게는 못하죠. 팔순이 넣고 하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짜는 방식도 이 도입될 건 또 아주 오래된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 잡어 아니었어요. 부산의 가장 대표적인 생선은 붕장어였고 붕장어를 그만큼 많이 소비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생선은 수요에 대비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산은 붕장어가 많이 잡히기도 했지만 그만큼 소비가 많았고 붕장어 회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이게 부산 사람인지 아닌지 느낄 수 있는 게 보통 회 그러면 이렇게 젓가락으로 가져가고 이렇게 이제 막 싸는 경우가 있는데 부산 사람들은 붕장어 회 그렇게 안 먹죠. 이렇게 숟가락으로 퍼서 이게 밥풀처럼 보여가지고 아 그리고 이게 붕장어 회는 깻잎이 깻잎 향과도 되게 잘 어울립니다. 이 깻잎에 싸서 항상 치즈를 먹을 때와 같은 그 진한 유지방과 유단백질의 풍미가 느껴질. 그렇게 물기와 기름기를 지어 짜냈더라도 여전히 이게 풍부하다는 거죠. 그리고 부산 사람들뿐만 아니라 붕장어회를 먹어본 다른 지역 분들도 이 맛에 남녀노소 이게 다 좋아하는 맛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달콤 쌉싸름한 그런 뒤끝이 좀 여운이 남는 그런 맛이 깊은 맛이 그래서 숙성을 하거든요. 저희가 30일 단위로 숙성을 해서 거기서 이제 하나씩 이렇게 소비를 하고 있거든요. 숙성을 해서 깊은 맛이 있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밥하고 별로 이렇게 차이가 안 납니다. 이건 진짜 포슬포슬하다는 표현을 이럴 때 쓰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새콤하면서 또 아는 맛, 네. 부산 사람이라면 아는 맛. 네. 네. 꼭 드셔야 돼요. 붕장어 해 드시면 마무리는 이게 진짜 꼭 드셔야 돼요. 이 초장이 참기름하고 만나니까 더 잘 어울리냐. 와, 고마워.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취급하는 게 붕장어 회. 우리 사람들이 많이 부르는 안하고 회라고 하기도 하고 사람들 요즘에는 퓨전으로 눈꽃 안하고 회라고도 눈꽃 장어 회라고도 하고 뭐 밥풀떼기 회라고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보통 회랑 장어 구이를 가장 많이 하고 요즘에는 퓨전식으로 뭐 튀김도 하고 샤브샤브도 하고 예전에는 추어탕도 하기도 했었고요. 매운탕 같은 것도 하기도 하고 아주 많은 다양한 요리들이 지금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네. 그게 한 30년 전부터 배에서 낚이는 말미잘을 이제 물메기탕으로 먼저 끓이시다가 그거를 지금 붕장어랑 끓이게 되면서 뭐 해삼 식감이 난다 하시는 분이도 있고 오도오도하게 씹히는 식감이라서 붕장어는 저희가 구이랑 똑같이 뼈를 추려내고 그다음에 이제 한입 크기로 잘라서 이제 그 무, 뭐 미나리 이렇게 해서 같이 야채를 만든 다음에 이제 같이 그냥 육수는 따로 없는데 거기서 넣어서 끓인 다음에 된장이랑 고추장 뭐 갖가지 고춧가루 양념을 넣고 이제 방아 그다음에 산초가루 이렇게 넣어서 매운탕처럼 끓이는 음식입니다. 여기 지역분들만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많이 모르시긴 한데 한립분들은 거의 다 아시는 말미잘이 우리 일반 생각하는 바위에 붙어있는 이렇게 조그만한 말미잘을 생각하시는데 저희가 지금 식용으로 들어오는 말미잘은 엄청 큰 사이즈의 식용 말미잘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안에 내장처럼 이렇게 올라오는 그거를 이제 다 제거를 하고 음식 그 먹을 수 있게끔 조리를 해서 회랑 구이랑 또 다른 맛이 있는데 이제 탕으로 끓였을 때는 이제 살이 샤브샤브처럼 부드러운 식감하고 또 그 말미잘의 꼬독꼬독한 식감이 같이 만나서 맛있는 그 조화가 되더라고요.
부산이 그런 부분을 화로에도 적용을 했기 때문에 더 맛이 좋지 않을까. 물론 생선 자체가 좋은 것도 이유가 있고요. 그만큼 좋은 생선 많고 맛있고 서비스 좋기 때문에 회 써는 기술 좋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부산에 오면 회를 먹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생선들이 집화가 되는 곳이 바로 이제 부산이잖아요. 부산에 가니까 맛있는 회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요. 바다에서 얻어지는 것들은 계절에 따라서 달라지고 어종에 따라서 달라지고 지역에 따라서 달라지고 이런 다양성이 육지에서 얻어지는 육고기에서는 쉽게 느낄 수 없는 다채로움이죠.